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약속의 아들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족속들이 베델의 하나님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 비추는 큰 빛을 보기까지는 흑암에 거주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해진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권능과 통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견건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8절의 말씀에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즉 육신의 상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노라.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와서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에서의 장자권, 즉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일지라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세상의 방법인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거짓말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장자권,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탐심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거짓의 결과로 고통이 따랐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뒤쫓아온 라반을 책망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감당해온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 거짓말 때문에 에서의 낯을 피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헬과 레아, 즉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일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자식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욕심 때문에 그의 손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과정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결코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가 따릅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지내며 라반의 눈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20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비가 없는 라반이란 삼촌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제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가정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낡고 거짓된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야곱이 자신과 가정의 개혁 운동을 단행했을 때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이미 압복강가에서였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그 이름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실제로 사용되게 된 것은 야곱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부합할 만큼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의 말씀인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며 우상을 멸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던 이사야의 강렬한 어조는 이제 북 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는 심판을 자초하는 길임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의 생활이 검소했음을 6절에서 밝힙니다. 그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전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적 관념에 의하여 예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며 외치며 죄 씻는 상징적인 표현인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외침에 따랐습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광야에서 야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름으로 바뀔 때까지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이 언제냐면 해 뜨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무렵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목적지에 아니 짧게 갈 수 있는 숏컷 지름길에는요 보통 길보다 잡초와 돌멩이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신의 삶 앞에 고난의 잡초와 돌멩이가 많이 놓여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름길 숏컷에 들어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아주 값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값있는 은혜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십시오. 또 천지간에 나 혼자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고난보다 크십니다. 지금 당장에 그 고난이 극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몰려올 때는요, 제가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근무한 데가 현대조선이었어요. 아무리 큰 배, 26만 톤이면 상상이 안 되는 배예요. 그런 배도요, 바다에 띄워놓으면 일어편 줍니다. 아무리 큰 배도 파도를 피하다가 옆구리를 파도로 두드려 맞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perfect storm, 아무리 큰 파도라도 배를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고 그 파도를 타면 그 파도를 타고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퍼, 파도타기의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사람마다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이며 대단히 위험한 자세이며, 특별히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인공인 하박국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embrace, 껴안다,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유다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정치적인 여건이 매우 불행하였고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왕이었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나라를 구할 생각을 했어야죠. 오히려 그는 강포를 일삼았으며 심한 노동으로 백성들을 괴롭혔고 아주 이기적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읽자마자 하나씩 하나씩 칼로 쫙쫙 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화로에다 그 말씀을 던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를 에레미야 22장 19절에서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 예언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 수치스럽게 죽고 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더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마소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응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수적인 부흥을, 성장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흥의 열매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서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적 성장이 곧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침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흥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하예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예후. 이 말은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리바이벌 그런 소리입니다. 리, 다시, 바이탈, 산다는 의미를 합쳐서 다시 산다, 리바이벌, 소생한다, 리바이벌, 활기를 되찾는 뜻으로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몰락해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이 꿇어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혀도 마땅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잘도 참으셨습니다. 정말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가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기도와 갑자기 이렇게 급변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 당신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하박국, 끌어안는 자, 포옹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상실한 채 날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받아보며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심장에서 터져나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 미국에 이민 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나약한, 정말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자라야 할 이 기가 막힌 이 미국의 현실을 놓고도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문화라고 유행이라고 세속적 가치관에 병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합니다. 또 복음을 믿지 못한 채 지금도 지옥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말씀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 마땅한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을 강구할 아무런 공로도 의름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이 재단에 부어 주시옵소서. 1907년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쏟아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올해 들어서 우리 민족의 당시 암담했던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우리 민족사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국권은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 버렸고 대한제국의 황제는 패위를 당했고 이에 격분한 애국지사들은 독립, 조국 독립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준열사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헤이그의 비밀리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어 참석 중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활복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1905년 맺어진 그 을사조약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국지사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몸부림도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세계는 은둔의 나라 조선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평양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은 평양에서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신의주로, 선천과 해주로, 영병과 재령으로, 개성으로, 강화로, 제물포로, 원산으로, 북정으로, 그야말로 산산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만주와 중국까지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우리 민족은요,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목 터져라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그날의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다 본 몰락해가는 그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입니다. 60년 동안 계속되었던 세도 정치로 매간 매직이 성행하였고
관료들은 뇌물거래와 온갖 착취를 일삼아 국민들은 집과 전토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고 특별히 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평양은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적대가 일어났고 뜻있는 사람들은 간도로 산간벽지로 피난의 길을 떠났으며 희망을 상실한 젊은이들은 노름과 술과 아편으로 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5천년의 역사, 그것은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나가라로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았고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맞고 다른 나라의 말밥급에 짓밟혀도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양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회개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죄를 토설해냈습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죄를 고백했고 관계가 깨진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그 긍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 교회 부흥, 그리고 청년들의 부흥. 어떻게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먼저 그 민족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을 압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려는 불이 타오르려면 먼저 불이 붙어야 하고, 불이 붙으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은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임재를 한 경험으로 지금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의 불길 앞에 쓰러져가는 민족과 백성들이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계신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이 한빛교회 주실 부흥의 불쏘시개, 부흥의 땔감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절대로 빈 제단에 내리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선 엘리야도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땔감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원한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주의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로 저를 불사르시옵소서. 여러분,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내가 먼저 이 한빛재단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 교회의 불길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은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요, 바로 여기 내가 꿇어앉은 바로 이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전념할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하나씩 하나씩 임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907년 장대행교회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미 4년 전인 1903년부터 원산에서 성견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06년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과 박치록 장로님과 많은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아니 세계 최초로 새벽 기도로 성령을 충만을 위한 성령의 불쏘시개, 부흥의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빛재단에도 비록 미약하나마 작은 불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바로 김 목사입니다. 우리 희성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중보기도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여정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는 사랑회로 번졌고 이젠 다락방장들이 모여하는 기도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쏘시게 부흥의 땔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활활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었던 그 성령 충만. 아니 그 약속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과 불로 임하셨고 평양 장대행교에서 회개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양 전체를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성령의 불로 태우셨던 그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도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저 있으나 마나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당신의 기도에 무릎을 드림으로 또 한 번의 성령 충만한 역사의 불쏘시개로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꿈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
갈급해하는 그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맞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중보기도 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수요일마다 기도의 여정들이 주의전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성령이요 충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팀에 맞춰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